안녕하세요, 위티시 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더 세이브 독이라는 게임인데요. 강아지를 이렇게 지키는 게임인데 그리기 게임이거든요. 좀 특이한 방식으로 강아지를 구하는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레벨 1이고요. 이 광고에서 보니까는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벌집에 그 벌들이 나오는 거를 강아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리어처럼 막아주면 되겠죠? 아, 10초. 오케이. 오, 이그 그려놓은 게좀 왔다 갔다 하는군요. 오, 굴러가네? 오호. 이 다른 그리기 게임들은 보면은 그한번 그려놓으면 좀 묵직하게 버티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좀 움직이는군요. 자, 레벨 2구요. 오, 이거 뭐야? 밑에는 용암인가요? 일단 지금 강아지가 떠 있는데 이렇게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걸쳐주면 되겠죠? 좋아요. 10초. 잘 버틸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왔다 갔다 하는군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버텼습니다. 자, 다음 레벨이고요. 이번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예요. 얘네는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일단 물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요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자, 보자. 과연 귀가 좀 삐져나왔는데 상관없나? 오오오, 아! 안 되네. 야, 이거 게임이 좀 어려운데요? 벽을 뚫어버렸어. 게다가 지금 아예 그냥 다 빠트려버렸네. 야, 볼들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이거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두껍게 되나? 오, 된다, 된다, 된다. 좀 두껍게 하고 여기 칸을 좀 쳐가지고 이게 한붓 그리기처럼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두껍게 해가지고, 자, 색칠 공부하듯이. 오, 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간다. 설마 뒤집어지진 않겠지? 오, 튼튼하죠? 1초. 오, 버텼어요. 게임이 뭔가 좀 다른 그리기 게임이랑은 다르네요. 재밌습니다. 레벨 4구요. 약간 좀 경사로에 걸쳐있는 강아지인데요. 이거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러면 될것 같은데? 자, 갑니다. 설마 물리는 거 아니겠지? 오, 귀 쪽을 좀 집중하고 다니는데, 오, 설마 뚫리나? 오케이. 오, 버텼어요. 다음 레벨이고요. 아까 그 레벨 2였나요? 거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위에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식으로 좀 뚜껑처럼 요렇게. 자,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시작. 오케이. 설마 이 밑으로 들어오진 않겠지? 오오오, 설마 설마. 오오, 넘어가는 거 아니겠지? 오, 위험한데? 오오, 위험했어요. 벌들이 만약에 왼쪽을 좀 밀었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었을 뻔했어요. 자, 레벨 6이고요. 이번에는 요 앞장 같은 거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걸 잘 보강하면서 뚜껑처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벌들이 좀 힘이 세거든요? 자, 요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막아주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요렇게. 자, 시작! 오케이. 지금 꽉 물렸죠? 좋아요. 벌들이 지금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죠? 무리 없이 성공. 자, 새로운 스킨이 생겼는데요. 이거 원숭이인가? 한번 받아보죠. 오, 갑자기 강아지를 구하는 거에서 원숭이를 지키는 게 됐어요. 잠깐만, 자세히 보면 곰 같기도 한데, 아니, 원숭이 같아요. 이 얼굴에 그 털난 무늬로 보니까는 이게 원숭이 맞아. 이번 판은 보니까는 원숭이 3마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뭔가 걸쳐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까 벌이 뚫을 수도 있으니까는 좀 보강을 해주고, 자, 이러면 된것 같은데요? 자, 감치사 보자. 오, 7. 오, 약간 그 무슨 자루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자, 레벨 8이고요. 원숭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뭔가 스킨이 그냥 일회용인 것 같은 느낌?
이거 줄 거면 그냥 주지 체험판은 또 뭐야. 좀 그렇네요. 이번 판은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좀 뚜껑처럼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네. 그러면 좀 보강을 잘 해야겠어요. 일단 요렇게 해서 세 마리를 잘 좀 넣어주고. 놓쳤어. 오. 그리다가 이렇게 놓치는 걸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엔 놓치지 않게. 요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게 보니까는 한 줄로 그으면은 벌들이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벌들이 밀어가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예 그냥 넓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잉크에 제한이 없으니까는 이게 조금 재미가 없네. 잉크에 제한을 좀 둬야 되는데. 아니면 그 이렇게 막아버릴까? 되나, 설마? 자, 고! 오! 이거 완전 요새네. 오. 아예 그냥 벌집 입구로 막아버려도 되는구나. 오. 뭔가 재밌는 게 생각났어요. 자, 레벨 9구요. 아까 제가 전판에 뭐가 생각났냐면은 아예 그냥 벌집을 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 나오죠, 이러면. 그리고, 강아지도 이렇게 한번 좀 싸주고. 그리고 여기도. 되나, 이거? 오오오오. 아이, 뛰어버렸어. 와, 이거 벌들 센데, 이거? 오, 일단, 막았습니다. 위에 벌집도 이렇게 가둬보려고 그랬는데, 그 맵 밖으로 좀 벌집이 있군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자, 레벨 10이구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을 할 때 강아지를 지키는 쪽을 생각하겠지만, 저는 벌집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강아지 쪽은 막지 않을 거예요, 이번 판은. 요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요렇게 한 다음에, 놓쳤어. 되나? 오, 잘 막혔네. 의도치 않게 됐습니다. 좋아요. 강아지를 가두는 게 아니고 벌집을 가둬버리는 새로운 발상이죠. 레벨 11이고요. 강아지 두 마리 지켜야 되는데, 보자. 이거 뭐 그냥 쉽게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두 마리 잘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좀 강아지를 막는 걸로 하죠. 자, 시작해보죠. 자, 과연? 못 뚫지, 이거? 좋아요. 3, 2, 1.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레벨이고요. 뭔가 좀 갑자기 쉬워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벌집을 막아볼까?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가지고 벌집을 막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러면은 꽉 막힐 것 같죠? 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시작! 이게 아니었는데? 다리를 하나 더 세웠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막혔네요. 좋아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 새로운 스킨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고양이네요. 받아보죠? 레벨 13이고요. 용암이 근처에 있는데, 보자. 이것도 그냥 일단 벌집 막는 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벌집을 잘 막아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쭉 가가지고 요렇게. 이번에는 확실히 벌집을 막아줄 것 같아요. 시작! 오, 잘 막았죠. 아슬아슬하게 고양이를 안 밀고 있어요. 좋은데요? 2, 1.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레벨이고요. 역시나 스킨을 한 판만 하고 끝나는군요. 체험판 좋지 않습니다. 줄 거면 그냥 주던지. 자, 이번 스테이지는 그냥 강아지를 좀 가두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좀 심플하게. 이거 뜻하지 않았는데. 좀 깔끔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되나? 모르겠다. 좀 듬직하게 해야겠다. 요렇게. 설마 여기 들어오지 않겠지? 설마.
안돼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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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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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오 됐습니다. 오케이. 자 레벨 15고요 이번 판을 좀 마지막을 해보죠. 이번 판 일단 경사에서 내려오는 강아지를 잘 막아주고 벌집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이번에 확실하게 벌집을 좀 가두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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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벌집은 통과하는 거야? 여기 두 마리 갇혀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깼습니다. 이것도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됐군요. 아 그러면 벌집은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과되는 그런 물체네. 저는 벌집도 물체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가둬지면은 거기 대롱대롱 걸려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아니군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더 덕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벌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여타 다른 게임들이랑은 좀 다르게 벌들이 조금 셉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그린 선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요. 그 점이 좀 특이했고 또 나름 자유도도 있었고 또 난이도도 꽤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